올해가 의정부 시승적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60주년, 시 탄생 60주년 기념 책자 발행하는데, 그 중에, 의정부의 젊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의정부 시에 대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의정부 시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성시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하고는 서울 기점으로 정반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정부는 상당히 낯설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제가 카투사를 나왔으니까 거기 미군 부대가 많았었고 주한미군 본부가 거기 있고 저는 이제 평택에서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택에도 우리가 이제 미군 부대 식당에서 그 햄이나 소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위 동네에 식당에 가지고 나가서 뭐 팔고 이러기도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부대찌개들이 유명한데 의정부가 부대찌개 유명하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군사도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참 어렵더라고요. 의정부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특색이. 이게 이제 우리 시의 특색이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대개 경기도 위성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안양에서 살았고요. 수원에서 자랐고. 안양도 위성 도시죠. 주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고 저도 안양에서 살면서 여의도로 30년을 넘게 출퇴근을 했고요. 의정부도 대부분 이제 아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거의 수원이나 뭐 안양이나 부천이나 의정부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작은 시나 이게 도시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문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 4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누가 잘 나가는 거 있으면 그거를 본 따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는데 무지 뛰어나죠.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잘 나가는 걸 찾는 거, 잘 나가는 걸 찾고 또 그것을 찾아서 찾아가는 능력 이것이 무지 뛰어나요. 교육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제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잖아요.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하면서도, 또 한국에서도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것은 좋은 학교, 좋은 동네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동네, 또 좋은 학원, 이거 찾아가는 건 뛰어나거든요. 미국에서도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향이. 중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이 민족성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 교포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조기유학시키는 부모들이 오거든요. 같이 대개 이제 어머니들이 쫓아오는데 그도 그 로스앤젤레스나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와서 좋은 동네, 좋은 학군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좋은 동네를 찾아가는 데는 기가 막혀요. 정보들을 너무 잘 찾고요. 그리고 학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좋은 과외 선생, 또 클럽, 예를 들면 얘를 오케스트라를 한다. 그러면 좋은 오케스트라를 찾아가는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정말 뛰어나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것은 그 한국 부모들이 찾아가는 과외 활동들, 오케스트라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나 이런 예술 분야는 중국의 부모들이 결성을 하는 거고요. 중국의 부모들이 모여서 좋은 지도자를, 코치나 지휘자를 모셔오고 또 스포츠는 미국 부모들이 좋은 코치를 모셔오고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중국 부모들이나 미국 부모들이 만들고요.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중국이나 미국 부모들이 만든 클럽을
어디 클럽이 좋대? 이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무지 뛰어나더라고요. 이게 정리하면은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좋고 잘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뤄내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0등까지 왔잖아요. 10등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10등부터 더 올라가는 것은 쫓아가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쫓아갈 데가 없어요. 다 10등이나 1등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은 의장부나 수원이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 중에 특히 청년들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기성세대는 똑같더라고요. 기성세대는 아마 추억도 미군 부대에 의해서 미군 군사 문화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살아온 것도 똑같죠.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로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다르더라고요. 그 의정부 안에서도 의정부에서 태어났거나 나중에 의정부를 이사 와서 자랐거나 아니면 청년이 돼서 의정부에 왔거나 내가 사는 거기서 뭔가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의정부만의 삶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걸 창조하고 이런 삶을 살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삶이 달라야 다른 행태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청년들한테 또 배웁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 우리 부모 세대, 기성 세대는 우리 MZ 세대를 정말 걱정 많이 하거든요. 뭐 열정도 없고 일도 잘안 하려고 그런 것 같고 뭔가 패기도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MZ 세대는 뭔가 주체성이 강하고 그래서 그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정부 프로젝트에서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신입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신입생들이 지금 올해 들어온 학생들이 2003년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2001년, 2002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이죠. 지금 뭐 3학년, 4학년 다 2000년, 21세기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인데 정말 행태가 달라요.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쉽게 포기해요. 포기하는데 이것을 보고 기성세대는 요즘 학생들은 너무 빨리 포기한다 이랬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학생들은 자기가 납득이 안 가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우리는 따지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한게 얼마고. 이것도 포기하면 또 이게 손해 아닌가? 뭐 기회비용 따지고 이런 걸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지금 MZ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별로 여기 재미가 없다면 빨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또 그래서 자기 주체의식이 무지 강하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21세기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티는 힘. 이게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성취할 확률이 30%다 그러면 지금은 성취할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99%거든요. 그 대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99% 실패하더라도 버텨야 기회가 올때 잡거든요. 근데 이 버티는 힘을 우리 기성세대가 못 키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요. 어쨌든 이번 의정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MZ 세대들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구나. 그래서 우리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 밝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된다.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도 삶이 힘들어지고요. 왜냐면 청년들이 그러면 꼰대라고 절대 가까이 안 오거든요. 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이 청년들이 항의하거나 대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니까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도 안 좋고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배우자. 이번 의정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